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팥꽃나무과의 서양인데 서양 앞에다가 또 백자를 붙인 백서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백서향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는데 흰색의 꽃이 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서향 앞에 백자를 붙여서 흰색의 꽃이 피는 서향인데, 요 서향의 향은 향기라는 뜻이고, 요 서자는, 요 서라고 하는 요 말은 바로 상서로울 서자죠. 그래서 요 상서롭다고 하는 것은 복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향기를 가진 흰색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백서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향의 종류로는 이렇게 서향 앞에 백자가 붙은 백서향. 백서향은 꽃이 흰색으로 피죠. 이렇게 흰색으로 피는 백서향이 있고, 그리고 그 백자를 빼버리고 그냥 서향. 백자가 빠진 서향이 있고, 이렇게 서향은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갔죠. 겉에는 붉은색이고 속에는 흰색. 이러한 꽃이 피는 것이 서향인데, 요 서향의 잎은 이렇게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는데 반해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서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서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서향하고 무늬 서향하고 백서향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요 백서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서향은 향기가 엄청 좋죠. 향기가 엄청 좋아서 보통 시중에서 천리향이라고 많이 팔리는데, 그 향기가 천리까지 멀리 퍼진다. 그런 뜻이죠. 천리까지 멀리 퍼진다고 하는 그러한 향기가 아주 강하게, 은은한 향기가 강하게 멀리까지 번져나가는데, 꽃이 피는 것은 보통 2월달,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음력 아니고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입춘을 전후해서부터 피기 시작을 합니다. 입춘을 전후해서 이 백서향의 꽃은 피게 되는데, 백서향은 주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그러니까 남부 해안지방하고 제주도 근처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볼수 있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백서향인데, 백서향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아주 하얀 꽃이 피어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 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꽃이 재미있는 것이 요 꽃의 꽃받침통, 요 꽃의 꽃받침통이 제가 잘안 보여서 요 뒤에 있는 서향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향의 꽃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가지죠. 햇가지, 장년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끝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짧은 꽃자루, 작은 꽃자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꽃자루를 한자로 소화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에서 바로 이렇게 꽃이 딱 피게 되는데, 잘 보면은 꽃받침이 없죠. 꽃받침이 없고 꽃잎하고 꽃받침하고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들이 꽃받침통이고, 꽃받침통이 바로 꽃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꽃받침통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아래쪽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꽃받침통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요 꽃받침통이 위쪽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갈래 조각이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요 꽃밥이 살짝 보이죠? 꽃밥이 살짝 보이는 이러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요 꽃잎이라고 보통 부르는 요 꽃받침 조각의 갈래 조각. 갈래 조각이 네 개의 갈래 조각이 순 백색의 흰색인 것이 바로
이 백서향입니다. 백서향인데 요 백서향에 여기 수술의 끝에 달려 있는 꽃밭, 요 꽃밭이 요 꽃밭은 통해 위쪽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래쪽에 숨어 있는 상태가 되죠. 숨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요 수술을 꽃밥을 자세히 보면은 수술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수술대가 여기 짧은 수술대가 있고 여기도 짧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이 갈색의 꽃밥이 보이는데 이렇게 갈색의 꽃밥 아래 수술대는 꽃받침통 아까 말했던 거 꽃받침통에 지금 붙어 있죠. 수술대가 붙어 있고 여기도 꽃받침통에 수술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얀색의 수술대들이 꽃받침통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 줄에 네 개의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또 위쪽에 또 네 개의 수술대와 꽃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는 이렇게 아래쪽에 네 개, 위쪽에 네 개에서 여덟 개의 수술이 두 줄로 배열이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길이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보통 7mm에서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을 피어가지고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려서 천리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꽃을 피고 향기가 좋은 꽃을 봄에 2월달부터 3월달, 늦게는 4월달까지도 피는데 이러한 꽃이 피어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죠. 그러니까 개나리나 진달래 또는 벚꽃보다가도 훨씬 더 빨리 개화를 하는 그러한 꽃이 바로 백서향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거꿀 달걀 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거꿀 바속꿀이라고 하는데 이 바속꿀인데 한자로 도피치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이 보통 보면은 이쪽이 더 길고 뾰족해지는데 거꾸로 여기는 이쪽이 여기 줄기가 있는 쪽이 이쪽으로 좁고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한 이러한 상태를 거꿀 바속꿀 도피치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치명의 잎을 도피치명의 거꿀 바속꿀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을 보면은 요거 두꺼운 혁질입니다. 가죽질이죠. 혁질, 가죽질이면서 요 잎의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에도 털이 없으면서 털이 없기 때문에 잎에 광택이 나죠. 광택이 반짝반짝 나고 이런 예쁜 잎을 가지고 있어서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기 때문에 잎만 보더라도 이 식물은 이 백서향, 서향이라는 식물들은 잎의 모습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충분할 만큼 잎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아름답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꽃이 핀다 해서 이거를 한자로는 두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머리꽃차례. 그러니까 줄기의 끝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쫙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보일동말동하고 요 암술을 보면은 꽃에 아까 요 수술을 설명을 했는데 암술을 보면 수술대의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암술 요 부분이 시방 부분이고 요 초록색 부분이 시방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 요 위에가 하얀색은 암술 머리가 되고 암술 머리하고 요 시방 사이에 암술대가 있어야 되는데 암술대가 너무나 짧아서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시방이 있고 바로 요 위에 암술 머리가 있는. 근데 요 암술 머리는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암술 머리에 흰색 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찍혔는데 요 사진 여기 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요게 털이 아주 많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가지를 보면은 가지가 흔히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가지 하나가 올라와서
가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요 가지는 또 올라가서 또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러한 가지가 흔하게 세 갈래로 흔히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백서향의 나무는 높이가 1m 정도, 1m 정도이고 많이 자라면 1.5m까지도 자라게 되는 그러한 향기가 아주 강한, 향기가 강하고 순백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백서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